네, 저는 기타리스트 전무진이고요. 유튜브에 전무진의 말랑 기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기타리스트이자 기타 치는 사람 중에 축구를 제일 잘하고 싶은 1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타를 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읽어야 한다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독자는 이제 솔로를 처음 치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일렉기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8가지 장르 위주로 저희가 책을 썼기 때문에 솔로를 치는데 솔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주를 먼저 들으실 수 있는 연주가 되어야지만 솔로를 그 위에 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주부터 이야기한 책이어서 이렇게 아예 솔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럭이라고 해서 기타에서 많이 통용되어 있는 이런 지판의 위치나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만의 방법으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이 블럭을 연결해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제가 20년 동안 기타를 치면서 느꼈던 부분을 담아낸 거라 그런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독자 후기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뭐 저희 유튜브에서 계시는 분들이 책도 많이 사주시니까 뭐 다 같이 포용하자면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선생님이 기타를 세상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는 댓글이 항상 제 가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인상 깊은 댓글이지 않나. 저만 해도 이제 유튜브가 제가 어릴 때는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접할 길이 많이 없었는데 저는 사실 좀 독학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초반에 몇 안 되는 기타 교재 서점에 가면 있었어요. 그런 거 사서 저만 해도 연습을 하고 그래서 여기 148 뮤직과 같이 책을 낼 때도 그런 저의 어린 시절이 책으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되게 뜻깊은 작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고트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인디신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년 전에 거의 입시 레슨으로 저랑 처음 만났는데 지금도 연락을 하고 명절 되면 얘기하고 뭐 이래서 아마 그런 고트의 김지석 분이 김지석 씨가 이제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저한테는 항상 동생이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꿀팁 있죠. 저한테는 사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 뭐 어느 정도 기타를 치시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저의 꿀팁은 눈을 감고 치는 거예요. 솔로를 할 때 왜냐면 저는 이제 지판이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눈을 감고 쳐도 어느 정도 틀리지 않고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필살기를 써야 되고 보여줘야 한다. 기타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냥 눈을 감고 솔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잘 쳐 보입니다. 다 속고요. 그게 저의 노하우인데 제 공연 보시다가 제가 눈을 감는다 그러면 저 친구가 필살기를 쓰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지만 저는 사실 엄청 정통파도 아니거니와 제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는 뭐 팻 메슨이나 존 스코필드나 뭐 존 메이어나 이렇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기타만 정말 잘 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말고 좀 음악을 자기 음악을 하시고 기타를 같이 녹여낼 수 있는 분들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 뮤지션에서는 그 세 분이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분이에요. 그럼 저는 굳이 존 스코필드라는 기타리스트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정우성 같은 외모를 추구하고 있고요. 네. 정우성 같은 외모는 전 세계 1등 외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기타 버전 외모? 그럼요. 네네. 전무진의 말랑 기타 2는 기타 기본서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어려운 내용보다 손흥민 아버님께서 항상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듯 기타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코드를 많이 잡을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으려면 기본 재료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누구나 다.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나열한 책들이 많이 없다는 판단하에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좀 기본서라는 인식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같이 고생해주시는 이렇게 스태프분들과 또 148 뮤직 관계자분들도 항상 감사드리고 전무진의 말랑기타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책도 가까운 서점이나 또 인터넷에 다 검색하시면 나오니 1권 2권 한번 사셔서 보시면 아마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말랑이탑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